다 같이 사소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들이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8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나단은 다윗이 사형 선고와 또 4배의 배상으로 판결하였던 부자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였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용기 있는 지적에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으로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용기를 가진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함께 말씀 나누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하루 속히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무너진 유다 왕국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에 바로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소원하는 바, 원하는 바를 듣기 좋은 말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강단 있게 고하였던 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의 범죄함으로 이미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징벌을 결정하셨다. 또 거짓된 예언을 전했던 하나냐에게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하였던 자가 바로 용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지난 이틀 동안 나단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용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한 명의 용기 있는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곧바로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시인했던 다윗의 용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는 용기를 다윗 왕이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 왕의 고백은 단순했지만 정직하고 강력한 회개였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도대체 자신의 범죄함을 낱낱이 고하고 있느냐,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더라, 자신의 범죄하였음을 낱낱이 고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다윗은 인간들에게 행한 자신의 불의한 행위가 바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으로서의 권력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진실된 회개로 말미암아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용서는 그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와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범하였던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죠.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책은 사라졌습니다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은 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정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다윗의 용기도 또한 하나의 큰 용기임을 우리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용기 외에 또 하나의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용기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한 이유가 징계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회개하게끔, 다윗이 회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는, 또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단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 왕처럼 무뎌진 죄책들을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